본격적으로 오늘 뷰티 아카데미 리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진피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곧 업로드를 제가 요즘 동생이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표피라고 하고 그 밑에 진피가 있는데, 이제 표피 더 아래가 진피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이 피부에 당장 보이는 거는 표피예요. 그래서 표피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겠죠, 진피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표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표피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데도 다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아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각질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모양 있는 게 같이 그 밑에 하얀색 거의 색깔이 없는 게 투명층이라는 건데, 투명층은 손바닥이랑 발바닥에만 거의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과립층, 그 밑에 있는 게 유극층, 그다음 맨 밑에 있는 게 기저층인데, 유극층과 과립층에는 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저층이 세포핵이 있어요. 기저층 세포, 우리가 세포 생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포핵이 있다는 건 DNA가 있다는 건데, 맨 처음에 DNA로부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저층에서. 그래서 이 세포핵이 점점 올라오면서 세포들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게 각질층인데, 이 각층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층들이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피부에 기미는 왜 생기고, 주근깨는 왜 생기고, 흉터는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표피는요, 피부 중에 가장 얇은 층이에요. 그리고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접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표피는 많은 세포가 겹겹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생성되고 떨어지고, 생성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아래층이 있는 기저층, 그리고 기저층으로부터 점점 올라와서 각질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층을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저희 피부는 각질층과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되어 있는데, 뭐 기저층에는 뭐가 있고, 유극층에는 뭐가 있고, 유극층에 이런 현상 때문에 기미가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 저 사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비자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왠지 잘 말하는 것 같고 설명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진짜인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말을 듣고 내 모든 피부 상담은 이제 그 사람한테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이제 과립층에는 랑게란스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유극층에는 멜라노사이트와 케라티노사이트가 있고, 마지막 맨 밑에 기저층. 이제 한 층으로만 돼 있는. 그러니까 층들은 2, 3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데 기저층만 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세포핵이 생긴 층이 기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핵은 기저층과 유극층에서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기저층 밑으로 혈관도 있고 피도 흐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 성분, 산소 등을 기저층이 전달받는 거예요. 기저층이. 그래서 세포핵이 있으면 DNA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개가 생성되고 한 개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떨어져 나가는 게 노화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이 죽은 세포가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수 있고, 이 기저층 밑에 있는 게 기저막이에요. 진피와 기저층 사이에 있는 막. 이게 DEJ라고 하는데, 이 DEJ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DEJ 때문에 우리가 피부 처짐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주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DEJ를 잡아주는, DEJ를 생성하는 게 루핀 단백질이래서 우리 앱솔루트 코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앱솔루트 코드가, 앱솔루트 화장품이, 이제 광고도 할 텐데,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말 과학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이 진피와 표피의 구조를 다 연구해서 어떤 걸 써야
이 진피와 표피에 어떤 현상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이런 걸 연구해서 그거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냥 기름 많이 채워주고 수분 많이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 DJ 때문에 주름이 생기니까 DJ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DJ가 잘 보존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앱솔루트예요. 여러분들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원래 2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악건성들은, 건성 피부는 20대부터 앱솔루트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건성은 아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다. 노화가 이제 10년이 진행이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눈에 띄는 노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나이기 때문에, 30대 이상, 30대 후반 이상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앱솔루트를 권해드리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지성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게 지성에서 건성, 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앱솔루트가 잘안 맞았는데 40대가 되니까 앱솔루트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요, 건성인 분들은요, 저는 앱솔루트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이 표피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피의 구성 세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그 각질 형성 세포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각질이 케라틴이거든요. 케라틴. 그래서 각질이 있는 거는 맨 위에 각질층인데 처음에 세포핵에서 그다음 유극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를 만드는 거. 그게 케라티노사이트라 그래요.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요. 이거 케라티노사이트 외우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케라티노사이트. 무슨 사이트? 케라티노사이트.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나중에 각질로 변하는 건데 각질 형성 세포는 기저층에 위치하면서 표피의 약 80%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저층에 위치하는 80%를 차지하는 각질 형성 세포가 자라나면서 나중에 각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저층에 위치하는 또 다른 게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멜라닌,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게 멜라닌인데, 이 멜라노사이트가 바로 기미나 검버섯 등을 생성하게 하는 색소 형성 세포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미나 검버섯 주근깨가 생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는 시각적으로는 나쁠 수 있는데 이런 기미 검버섯 등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보호기전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자외선이 강하게 노출됐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민감한 자극이 왔을 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극이 나타나면 멜라노사이트가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표피 바깥으로 각질층까지 그래서 이 색소 형성 세포가 위에까지 올라오면서 기미나 검버섯 뭐 주근깨 등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색을 결정하는 게 바로 멜라노사이트고 표피 세포의 5%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기저층에는 케라티노사이트 즉 각질 형성 세포가 10개라면 그중에 한 개가 멜라노사이트 색소 형성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립층에 있는 랑게란스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핵으로부터 피부의 면역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바이러스 감염 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외부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지금 세포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먹힐 세포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닌데 피부 뷰티하고는 상관없어요. 촉각 세포. 우리가 이제 만졌을 때 느낌을 나게 해주는 촉각 세포가 먹힐 세포. 그래서 이렇게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는 이렇게 네 가지 세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섯 개의 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웅박님 반갑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층부터 알아볼게요. 왜냐면 기저층부터 세포가 생성되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기저층부터 알아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 업로드 시킬 거니까 그때 잘 컴퓨터로 좀 보시면서 사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층은요, 표피 중에 가장 깊은 곳이에요. 진피 위에가 표피거든요. 진피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표피도 다섯 개의 층으로 나뉘는 거예요. 표피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고요. 그리고 케라틴을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하고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형성 세포를 갖고 있고, 이 앞서 말하는 것처럼 이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자극을 받아요. 자외선, 뭐 호르몬, 어떤 자극을 받으면 얘네가 이 자극에 대해서 내 피부를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보호 기전으로. 그래가지고 이 밖에서 보기에는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좋지는 않은 거지만 얘네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흉터가 왜 생기냐면은요. 이렇게 각질층이나 위에 겉에만 살짝 이렇게 상처가 나면 흉터가 안 생기는데 깊이 상처가 나서요. 이 기저층까지 상처가 나면은요. 세포 재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세포들은 점점 죽어가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탈락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기저층에 있는 세포는 새로 만들어진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기저층까지 상처가 나면은 세포 재생이 어려워져서 깊이 있게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층은 표피의 성장,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담당하고요. 산소,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폰으로 보니까 눈이 안 좋아서 제 얘기에 귀 기울입니다. 네, 일단은 잘 들으세요. 상상을 해보면서. 표피, 아주 우리 밖에 있는 표피가 다섯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기저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저층 위에 있는 것이 유극층이에요. 유극층. 핵이 있다. 그래서 유극층이겠죠. 그래서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유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유극층에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를 해요. 아까 제가 외부 세균을 방어해주는 세포가 랑게르한스, 면역세포가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했는데, 이게 유극층에 존재를 하고요. 세포 사이로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 유극층, 랑게르한스 세포 사이로 림프액이 흐르면서 혈액순환과 영양공급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층이 과립층인데, 이제 점점점 핵이 죽어가요. 곽질화가 이 과립층부터 일어나요. 기저층과 유극층에서는 아직 세포 핵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과립층은 약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유핵과 무핵이 공존하는 그런 중간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질화가 이때부터 시작. 체내 수분 유출 방지 및 피부 보호 역할을 하고요. 이 과립층에 배리어존이라는 게 존재해요.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배리어존이 우리가 왜 애터미에 있는 다중이점 캡슐 기술이 배리어존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화장품을 바르면 너는 내 피부가 아니야. 다른 성분이야. 들어오지 마. 하면서 막는 역할을 이 방어기제예요. 그게 배리어존 때문이거든요. 이 과립층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게, 우리가 이런 배리어존이 없다면 내가 여기에 세균도 막 들어올 수 있고, 음식을 흘리면 음식도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통과시키지 못하게, 이물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통과를 못 시키게 하니까 안에 있는 것도 빠져나오는 걸잘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피부 내부로부터 수분 증발을 저지하거나 방어해주는 역할을 이 과립층에 있는 배리어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리어존 같은 거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투명층은 무색 무핵의 납작하고 투명한 층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닥 발바닥에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빛과 수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각질층, 우리 피부에 보이는 바로 이 각질층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무핵층, 완전히 다 죽은 세포, 각질들이죠.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해서 죽은 세포로 변한 부분이 바로 이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10개에서 20개 층이 벽돌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각질이 제대로 된 주기에 탈락을 못하면, 그 못하는 이유가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노화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제대로 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거나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화장이 잘안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 필링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필링을 매일매일매일 쓰면 좋진 않아요. 왜냐면 각질층이 각질만 탈락이 돼야 되는데, 각질층이 전부 다 벗겨져 버리면 피부가 얇아지고
보호에 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직 탈락 주기가 안된 각질들은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질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필링을 매일매일 쓰면 왠지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면 각질층이 탈락될수록 안에 있는 정말 우리 더 싱싱한 피부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좋아져 보이지만, 피부가 너무 얇아지면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필링을 자주 했는데 혹시 어떤 민감한 자극, 자외선이나 뭐 열이나 뜨거운 거나 이런 민감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얘네가 보호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링은 적당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우리가 필링 패드가 나왔잖아요. 필링 패드랑 필링 젤을 둘 다 쓰고 싶다. 하루에 두 개는 다 쓰지는 마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써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난 피부가 진짜 두껍다, 각질이 너무 잘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각질이 형성돼서 나중에 각질층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올라오는 게 14일. 기저층에서 새로 세포가 딱 생겨서 이제 막 새로 생긴 세포가 유극층을 거쳐서 과립층을 거쳐서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 14일이 걸리고요. 각화된 각질세포가 각질층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다가 탈락되는데 14일. 그럼 14일 동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필링을 하면 각질층이 10개 정도 층으로 제가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한 층, 두 층, 세 층 점점 탈락되다가 보호할 게 없어져 버려. 14일 동안 보호를 하고 탈락이 돼야 되는데 보호를 못하니까 피부가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링을 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필링패드 너무 좋다고. 필링패드 우리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필링패드를 사실 애터미 걸 처음 써봐서 진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좋긴 좋아요. 편하고. 근데 필링패드가 요즘에 되게 다른 회사 게 많이 나왔는데, 다른 타사 브랜드를 썼던 분들은요 다 애터미 거 쓰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링패드 많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필링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필링패드는 필링 작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으로 필링을 하는 거예요. 닦아내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은 오돌도돌한 부분 말고 약 매끈한 부분 있죠. 그쪽으로 오돌도돌한 부분이 더 자극감이 가기 때문에 나는 필링패드를 매일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막 빡빡 닦아내서 필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필링패드에 묻어있는 그 액상 성분, 필링 성분이 우리 그 화학적인 역할로 필링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빡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쓴다 하시는 분들은 엠보싱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으로 필링 패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제 피부가 반짝반짝하죠. 네, 그래서 각화 주기는요 28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저층에서 새로 생긴 세포가 14일 동안 올라와요. 14일 동안 올라와서 14일 동안 내 표피 각질층에서 피부를 보호하다가 14일 동안 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 역할을 다 하면 딱 탈락이 돼야 되는데, 노화가 되거나 저도 탈락이 바로 탁 안 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혹은 내가 되게 민감성 피부야 그러신 분들은 이게 탈락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도 생기고 막 쌓여 있으니까 화장을 하면 들뜨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필링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28일에 한 번은 쓰는 게 좋다. 아무리 안 써도.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권해주시고, 정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28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와가지고 같이 이브닝 케어를 해드릴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소비자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노화 피부일수록 이 턴오버 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필링을 꼭 쓰셔야 되는데, 나는 필링젤 쓰기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필링 패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된 어린 세포가 점점 밀려 올라가는 과정이 각화 과정이고, 계속 묵은 각질이 쌓여 있으면 더 노화가 심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아까 뭐 28일 한 번이라도 소비자한테 가서 해줘라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영리더스 워크숍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센터장님한테 그 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들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셜 체험을 정말 많이 하러 다녔는데, 제가 고객님들 한분한 분을 만나러 다니면서 페이셜을 해드렸고, 아니면 뭐 제가 그 집에다가 한 두세 명 모아놔라 그렇게 해서 해드린 적도 있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이제 저는 센터가 있긴 했었지만 제 센터는 아니었고 저희 스폰서님 센터이기도 했었고, 물론 센터에 와서 해도 되는데 이 분위기가 센터에 와서 하는 게좀잘안 잡혀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가정에 방문을 하거나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페이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나는 되는데 내 파트너가 이게 복제가 잘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 오는 걸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집으로 부르기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그러니까 페이셜을 하는데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할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20회 도장을 찍으면 앱솔루트나 이런 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회 와가지고 앱솔루트랑 이브닝 케어 받으면 한번올 때마다 만 원씩 적립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회가 뭐 기간이 있는 건 아니래요. 5개월 동안 20회를 찍어도 되고, 2달 동안 20회를 찍어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센터 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집에서 홈미팅 할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브닝 케어나 화장품 제공은 팀장님들 산하로 팀장님들이 하시고, 초대를 하시면 센터에서는 각자 이제 할수 있게끔 안내해드리고, 팩을 바르잖아요. 팩 바르면 팩 마르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품 강의나 아니면 마케팅 플랜 강의나 회사 소개나 이런 거 틀어놓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분들이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동안 이제 듣고 뛰고 가는 거예요, 화장하고. 근데 본인들의 피부 관리도 공짜로 하면서, 온 김에 이제, 그리고 올 때마다 거기 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스폰서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20회면은 이 센터 같은 경우는 평일날 오후에 한 번, 아니다, 평일날 오전에 한 번, 주말에 오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와도 되고,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주말에 와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서, 만약에 일주일에 두 번을 온다, 그러면 10주 만에 채워지는 거죠, 20회가. 20회를 한 이유는 뭐, 네 번, 다섯 번 만나서 이 사람을 사업자로 만들기는 되게 힘든데, 20회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20회를 만나는 동안 꾸준히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기도 하고, 거의 사업자, 부업자 이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파트너분들한테도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때요? 하면서, 왜냐면 강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센터 스케줄에 뭐 강사를 넣을 필요가 없고, 센터에 와가지고 각자 자기 팀들 관리해서 하는 건그 시간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이브닝 케어 활용법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냥 그거 틀어놓고 따라하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따라하고 팩 바르고 나서는 뭐 마케팅 플랜을 보여주던가, 사업 설명 같은 거 보여주던가, 제품 강의 같은 거 보여주던가 하면은 뭐 강사가 따로 필요 없고 각자 자기 팀들이 준비를 하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도 집에서 초청해서 그렇게 뭐 10회면 10회, 몇회 정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장벽이 되게 중요하는데, 이맨 위에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이렇게 지금 제가 만졌을 때 여기가 이제 각질층인 거예요, 각질층. 요게 피부 장벽인데, 이 피부 장벽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당장 피부의 어떤 변화에. 이 피부 장벽을 이루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각질 세포. 아까 각질이 케라틴이라 그랬잖아요. 각질 형성 세포가 케라티노사이트고, 각질을 형성하게 하는 세포가 케라티노사이트고, 이미 각질이 됐어. 각질이 됐으면 케라틴. 그래서 피부 장벽을 이루는 건 케라틴, 각질, 그리고 세포 간지질.
NMF, 피지막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어떤 화장품을 써야 이것들을 내 피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네 가지 중에서 NMF부터 알아볼게요. NMF는 천연보습인자예요. 천연보습인자. 그래서 각질층에 존재하는 유일한 수분 성분이에요. 세포 간지질이나 이런 건다 기름이거든요. 피지막은 기름하고 수분이 섞여 있는 거고, 그래서 NMF는 보습, 수분만, 수분 성분으로 되어 있는 보습 인자예요. 그래서 피부 각질층 안팎에 존재하는 보습 성분으로서 스펀지처럼 피부 속에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여서 머금고 유지하는 역할. 그래서 이 NMF가 풍부해야 내 피부가 촉촉해 보이겠죠. NMF가 말라 있으면 피부가 이제 건조해 보이고, 노화돼 보이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턱 터트리면 물방울이 탕 하고 올라올 것 같은 그런 탄력 있는 피부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외부 환경과 신체 변화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이 NMF가 부족해지면 피부 수분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피부 손상과 노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NMF의 대부분의 성분,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미노산인데 펩타이드라고 써 있으면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펩타이드는 어디에 많을까요? 애터미 제품 중에 펩타이드는 어디에 많을까요? 여러분들 EGF 아시죠? EGF가 펩타이드예요. 애터미 제품 중에 되게 고가에 그래서 이 EGF가 되게 비싼데 특히 천연 식물성 EGF가 비싸요. 동물성 EGF보다. 그때 뭐 농담처럼 진담인 것 같았는데 우리 상품분과위원회에서 식물성 EGF가 금보다 비싸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비싸다고.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만 가도 몇십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식물성 EGF가 앱솔루트에 들어있죠. 앱솔루트 코드에도 들어있고, 앰플에 많이 들어있어요. 펩타이드. 또! 어디에 들어있을까? 네, 블루 앰플에 들어있어요. 앱솔루트 블루 앰플에 들어있고, 앱솔루트 코드도 EGF 가지고 만든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올마이트 코드가, 그 올마이트 코드가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앱솔루트 블루 파란색 앰플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앰플 2번과 3번. 우리가 0, 1, 2, 3이죠. 저 맨날 이거 헷갈려서 1, 2, 3, 4로 맨날 헷갈리는데, 0, 1, 2, 3단계 있잖아요. 2단계 광채, 그리고 3단계 디에이징. 그두 가지의 펩타이드가 들어있는데, 그 특히 내가 아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요. 특히 그 광채 시너지 앰플, 2단계 시너지 앰플은 8종 펩타이드가 들어있고요. 그 보라 색깔 3번에는요, EGF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너지 앰플이나 파란병에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요,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간 줄 모르고 앰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크림은 안 발라도 앰플은 꼭 바르거든요. 근데 앰플이 좋은 게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너지 앰플 파란병 듬뿍듬뿍 바르세요. 피부 올리고 좋잖아요. 아끼지 마세요. 사업자는 이런 데 아끼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는 이 회전율이 좋아야지 파란병 일주일에 하나씩 쓰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저는 항상 한번 바를 때 파란병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펌핑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그 시너지 앰플도 무조건 발라요. 여러분들 피부에서 광이 나고 피부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많이 발라서예요. 제가 써보니까 많이 바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라고 써 있으면 아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보습 인자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세포 간지질, 우리 그 피부 장벽을 이루는 이거 피부 장벽이 제일 중요해요. 표피를 배우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피부 장벽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각질층을 배우기 위해서. 피부 장벽을 이루는 NMF의 가장 많은 성분은 아미노산이다. 펩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가 들어간 게 NMF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맞아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앰플, 블루 앰플, 파란병. 네,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시너지 앰플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 시너지 앰플에는 2번, 3번. 세포 간 지질은요, 지질은 다른 말로 기름이에요. 세포 간 지질은 이제 기름층. NMF는 수분층이라면 세포 간 지질은 기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라멜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멜라 구조가 뭐냐면, 그 각질층과 각질층 사이를 탄탄하게 붙어 있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포 간 지질이. 그래서 수분 증발은 막으면서 피부 안으로 또 유해물질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서 피부를 보호하는 건데,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 중에 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세포 간 지질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50%가 세포 간 지질을 차지하니까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거겠죠. 세포 간지질 중에 50%가 차지하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이 세포 간지질이 무너지면,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포 간지질은요, 각질층과 각질층에 각질각질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 각질각질을 서로 붙여놓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세포 간지질인데, 그럼 세포 간지질이 무너지면 얘네들이 잘못 붙어 있겠죠. 각질층 자체가. 그러면서 피부 트러블이, 피부가 예민해져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시멘트처럼 잘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를 잘 발라놔야 벽돌이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가 없이 벽돌을 쌓아주면 툭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 세포 간 지질이 무너졌을 경우 각질층이 제대로 안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피부가 트러블이 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피부 장벽 중 세포 간 지질의 50%를 차지하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세라마이드. 여러분,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라마이드를 채워주면 피부 장벽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민감하거나 건성인 분들한테 좋아요. 세라마이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세라마이드.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세라베베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에는 더페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 NMF를 위해서는 파란색 앰플을 발라야 되고, 시너지 앰플을 발라야 되고, 세포 간지질을 위해서는 더페임을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메이크업 시간에 아침 화장은 기초를 조금 가볍게, 그리고 저녁에 좀 유분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침부터 막 너무 덕지덕지 바르면 화장품이 사이로 이제 막 올라올 수 있으니까 번들번들거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에는 더페임을 바르고요. 저녁에는 엡솔루트를 발라요. 둘다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원래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사실 더페임을 잘안 발랐어요. 엡솔루트가 나오고 엡솔루트가 너무 좋아서 엡솔루트랑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화장품이 더마. 저 더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엡솔루트랑 더마만 막 발랐는데, 제가 뷰티 아카데미 들은 다음부터는 더페임을 사랑하게 됐어요. 세라마이드가 듬뿍 들어있는 더페임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 장벽을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너무 피부 트러블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더마를 쓰면서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 더페임을 쓰면서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 주신 다음에, 다른 이런 앱솔루트 같은 고기능성 화장품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뭐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고, 대부분 트러블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데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라멜라 구조 조금 잠깐 나왔었는데, 세포 간 지질이 라멜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벽돌처럼 밑에는 촘촘하고, 이제 위로 갈수록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죽은 세포는 탈락이 돼야 되니까. 근데 라멜라 액정 공법이 바로 다중액정 캡슐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친화적인 라멜라 구조, 세포 간지질이 라멜라 구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유효 성분을 이 라멜라 구조로 만든 거예요. 딱 발랐을 때, 나랑 같은 구조네 이러고 흡수가 되게끔. 그래서 이게 라멜라 액정 공법이에요. 그래서 라멜라 구조의 유효 성분, 라멜라 구조와 같은 구조의 유효 성분이 피부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빠르게 만들고, 피부 위에 또 액정막을 형성해서 피부 장벽을 케어하는데, 이 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로션, 앱솔루트 스노우 스팟 코렉터, 그리고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 애터미 온무 스킨케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더페임도 이
구조 라멜라 액정 공법이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 중에 되게 많은 그러니까 화장품 라인 중에 하나씩은 다 이걸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 라멜라 액정 공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네. 아침에 앱솔, 저녁에 스노우 쓰고 있다고 하네요. 저녁에 스노우 쓰기에는 조금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를 쓰시면서 앰플 같은 거 추가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는 미백 기능성이니까 미백 기능성을 오전에 썼을 때 선크림을 듬뿍 잘못 발라주면 오히려 김이나 이런 게더 도드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지? 미백 성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주로 미백 기능성 제품은 저녁에 같이 발라요. 근데 앱솔루트랑 저는 같이 섞어서 바르는데 나는 스노우만 바른다. 그런데 30대 후반, 40대 이상이다. 혹은 건성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스노우만 발랐는데 조금 따가워요. 이런 분들이 이게 수분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노우랑 앰플을 같이 썼더니 괜찮아요. 이런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피지막인데요. 지금 피부 장벽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세포 간지질, NMF 배웠어요. NMF는 수분, 세포 간지질은 기름. NMF를 위해서 펩타이드가 들어간 걸 발랐고, 세포 간지질을 위해서 세라마이드가 들어가는 걸 발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피지막은요, 피부의 pH를 결정해줘요. 사실 피지막 때문에 피지막을 보호하고 피지막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피지막이 잘 유지가 돼야 내 피부의 pH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내 피부가 약산성인지 산성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알칼리성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타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피지막 같은 경우는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샘에서 유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땀샘에서는 수분이 나오잖아요. 땀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유분과 땀이 서로 섞여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유화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에 윤기를 주고 또 매끄러움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눈가에 피지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크림을 바르죠. 아이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눈가에 피지막이 없어서 눈부터 주름이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름하고 땀이 섞인 이 피지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크림을 눈가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막은 피지와 땀으로 구성된다. 눈가에는 피지막이 없다. 그래서 주름이 빨리 생긴다. 보호가 약하니까 피부가 얇고 유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이크림을 눈가에 꼭 발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막으로 인해서 어떻게 pH가 이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텐데요. pH가 1에서 14 중에서 7이 중성이에요. 7이 중성인데 사람은 우리 약산성 비누 얘기하죠. 우리 약산성바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비누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나 저녁에 너무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기름이 많이 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산성 비누로 세안하는 거 추천해드려요. 약산성 비누. 그래서 우리 약산성바 나왔잖아요. 저희 약산성바가요, 기존의 시중에 일반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약산성 비누 중에서 애터미 걸 따라올 수 있는 비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나이는 이거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약산성바로 세수를 하는데 우리 사람의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 약산성바는 신생아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사실 신생아는 아무 비누 안 쓰고 물로만 씻기는 게 가장 베스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베이비 워시 이런 거 쓰잖아요. 사실은 안 쓰는 게 좋대요. 이은영 실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쓸 거면 약산성바 써라. 세라베베보다도 약산성바가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혹은 아이들, 민감한 분들 약산성 비누 쓰시는 게 좋고요. 가장 건강한 pH가 가장 건강한 pH가 피지막이 pH 5.5를 만들어줄 때, 약산성 중에서 5.5를 만들어줄 때 가장 건강한. 근데 피지막이 걷어져. 피지막이 걷어지면 피부가 알칼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씻는 분 있죠? 세수 많이 해. 피지막이 걷어져요. 그래서 세안은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수를 그렇다고 2, 3일 하지 말라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어요? 주말에 외출도 안 해서 한 2, 3일
내가 세안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회사 가려고 딱 세수했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없나요, 혹시? 저는 있는데. 그게 피지막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찝찝한 거 싫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세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뽀득뽀득하게 씻는 분들 있죠. 뽀득뽀득하게 씻는 분들. 이게 대부분 비누들이 약산성이 아니라 약간 중성이거나 그렇거든요. 약간 알칼리거나. 그래서 뽀득뽀득하게 씻는 게 피지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지막이 걷어지면 미생물이 좋아해요. 염증이 잘 생겨. 왜냐면 산성이, 우리가 산성이 막뭘잘 녹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산성이어야 바이러스가 와도 죽일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들은 산성보다 알칼리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피지막이 걷어내면 피부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가요. 그래서 미생물이 좋아하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요, 지성이라서 여드름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성인 여드름은요, 너무 많이 씻어서 피지막이 부족해서 알칼리로 가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산성 피부는요, 지성 피부가 많고요, pH가 5.0 이하. 그래서 피지선에서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피부 표면이 산성화가 되는 분이 계시고, 약산성 피부가 가장 건강한 피부, pH가 5.2에서 5.8. 그래서 피부 속이 수분으로 꽉차 있고, 표면에 얇은 유분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건강한 피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약산성 피부고요. 알칼리성 피부는요, 건성 피부들이 알칼리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문제성 피부로 갈수 있어요. pH 7.5 이상, 중성 이상, 알칼리성으로 가면 문제성 피부로 되고요. 피부 보호막을 파괴해서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쉽게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건성 피부들이 피지막이 부족하니까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건성 피부들이 더 문제성 피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났으니까 지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성인 여드름은 알칼리성으로 가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 걸 수도 있다. 세안을 너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안을 할때 어떤 비누를 쓰는지. 그래서 너무 피부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은 폼 클렌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산성 비누를 추천을 해주세요. 약산성 비누를 추천을 해주시고 이제 그 너무 많이 닦아내서 피지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제품 케어를 통해서 피부를 약산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지막 때문이다. 피지막이 걷어지면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가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고 건성이 될수 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알칼리성의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성인분들, 성인 여드름이 나거나 트러블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건성에서 오는, 알칼리성 피부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부의 이제 기능 중에 피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품이랑 연결된 기능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호 작용이고, 보호하고 분비하고 감각을 느끼고 체온 조절하고 면역력 이런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우리 화장품하고 연결된 게 이제 이 방어 기전. 피부의 방어 기전은 방어 기전과 흡수 기전이 있어요. 방어 기전과 흡수 기전이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배리어존. 기억나세요? 오늘 배웠던 배리어존 때문에 우리가 피부 깊숙이, 과립층에 제가 배리어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부 깊숙이 유효 성분을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술이 라멜라 액정 공법이에요. 배리어존을 혼란시켜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 라멜라 구조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게 라멜라 액정 공법인데, 그런데 이 기술로도 그냥 흡수하는 게 힘들어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애터미에 있어요. 그게 바로 부스터입니다. 부스터. 그래서 저도 부스터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뷰티 아카데미 때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흡수가 잘 되는 화장품 만들어도, 우리 거는 워낙 흡수가 잘 되는데, 우리 애터미에서 흡수 잘 되는데 뭐하러 뭐 부스터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더 좋은 흡수를 위해서, 더 흡수를 위해서 부스터를 통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기 자극으로 교란을 줘서 세포 간지질을 순간 교란시켜서 화장품이 그 사이로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부스터입니다. 모르셨죠? 그냥 뭐 부스터
깊게 들어간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화장품을 되게 많이 바르고 부스터를 하면은요, 진짜 금방 없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냥 바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게 순간 전기작으로 교란해져서 흡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뷰티 아카데미 들을 때 저 정말 열심히 들으면서 막 적으면서 들었는데, 뷰티 아카데미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줌 미팅 때도 몇 번 뷰티 아카데미 이제 저희 산하 줌 미팅 때 해드린 적 있는데, 들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스노우만 쓰고, 자, 40대 이상인데 스노우만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거 좀 같이, 앰플 추천해 드릴게요. 시너지 앰플 같은 거 혹은 파란병 같이 쓰시면 훨씬 좋고요. 좀 따갑거나 이런 것도 적을 것 같고, 사실 스노우는요, 40, 50대 이상들을 위한 제품은 아니에요. 스노우만 쓴다라고 봤을 때 좀 20, 30대들이 더 타겟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40대 이상 분들이 쓸 때는 건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백 기능 때문에 스노우를 쓰는 거잖아요. 빨리 없애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스노우를 쓰시는 분들은 크림이나 앰플 같은 거 추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